둘, 셋, 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다섯 번째 주 성공마을 뉴스 진행을 맡은 주민 앵커 황인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갖가지 특별한 기념일과 행사가 많았던 5월, 게다가 미세먼지와 반짝 폭염 등으로 인해 정신없이 지나가다 보니 5월도 막바지에 이르렀네요. 어느새 성큼 다가온 여름을 준비하면서 구석구석 마을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5월 마지막 주 성공마을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15일은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자들과 교정에서 만나지 못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바로 동구 마케팅 고등학교의 안종훈 교사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동구 여성으로 불리며 널리 알려진 성북동에 위치한 동구 마케팅고가 2010년도부터 학내 비리 문제로 언론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 동구학원 재단과 학교의 비리를 세상에 알린 안 교사는 오히려 두 차례 파면 및 보복 징계를 당하고 급기야 올해 3월에는 1학기 수업 도중 직위 해제를 통보받게 이릅니다. 부당하게 학교를 떠나 기위 수업을 하게 된 안 교사의 수업은 어떤 내용이었는지 와보쇼미 취재했습니다. 우리 동구 마케팅고에서 이미 다 알고 계시듯이 공익 제보 때문에 여러 차례 지금 보복 징계를 당하고 계신 안종훈 선생님이 지난 12일 성북 평화의 소녀상 앞 공터에는 스승의 날 맞이 특별한 수업이 열렸습니다. 바로 동구 마케팅고 공익제보자 안종훈 교사의 길바닥 수업이었는데요. 공익제보 양심교사 사랑께 사랑하라 사랑께 사랑하라 동구학원 공익제보 교사 부당 징계 저지 대책위원회가 마련한 시간으로 안 교사의 빠른 복직과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지역 주민과 교육단체 관계자, 학부모, 학생 등 50여 명이 모였습니다. 여기 조금 일찍 와서 학생들하고 지나가면서 이야기하는 걸 옆에서 이렇게 보는데 중간고사 성적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고 막 환하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모습 보면서 사실은 선생님이 교실에서 해야 될 수업을 길바닥에서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수업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한편이 참 무거웠습니다. 굉장히 정의롭고 연대하는 속에서 하나하나씩 작은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면서 우리 서울시의 비리 사학들이 많이 그리고 전폭적으로 이렇게 비리가 좀 개선되는 흐름이 싹이 좀 트질 않나. 안종훈 선생님 아마 굉장히 큰 힘이 될 거라고 믿고요. 힘들지만 끝까지 연대하고 손을 놓지 않으면 담쟁이가 벽을 타고 오르듯이 결국에 가서는 희망이 성취되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안 교사가 정한 이날 수업의 주제는 정심, 바로 동구 마케팅고의 교훈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심이라는 두 글자가 저희 학교 교훈입니다. 이 정심은 원래 그 공자님이 대학이라는 이렇다 정심이라는 것은 자신을 속일 수 없다는 마음가짐, 그것으로 스스로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바른 자세를 기르는 것이고 정심을 통한 바람직한 인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은 저희 학교 소개 홈페이지 소개에 보면 그분의 또 다른 정심에 대한 소개가 나오거든요. 그분이 그토록 이야기해오던 정심대로라면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찍어누리려고 하는 뭔가 생각을 강요하려고 하는 것이 저는 절대 정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오르니까 무조건 따르라. 이게 과연 정심일까? 이건 저는 교육을 가장한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부서 없이 그냥 행설수설하는 수업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이날 관계자들은 수업이 끝나고 난 뒤에는 밥상 모임을 함께 했습니다. 평소 하던 수업과는 달라서 좀 많이 긴장도 되고 생소한 느낌이라 좀 떨리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힘을 주시기 위한 이런 자리에서 그래도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풀어내고 또 하는 과정을 또 한번 해보면서 아 그래 내가 선생님이었지
씨란 선생님이야. 다시금 하게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저에게는 뜻깊고 의미있고 앞으로 저는 반드시 학교로 그리고 교실로 아이들 만나러 돌아갈 겁니다. 걱정 안 한다는 말은 좀 거짓말이겠지만요. 많은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길 것이고 또 많은 저에게 힘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결코 외롭지 않은 싸움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마음 잃지 않고 계속해서 끝까지 싸워갈 거고요. 꼭 교실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인사드리러 드리겠습니다. 네,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모임에 참여한 이들은 앞으로도 동구학원의 비리 척결과 임시이사 파견을 촉구하며 안교사의 복직과 동구학원 정상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쪼록 안조훈 교사의 바람대로 내년에는 학교에서 제자들과 함께 스승의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제 5월이 저물어가고 새로이 6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여러가지 흉흉한 사건, 사고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가족은 물론 친구, 이웃, 동료들, 내 주위 사람 등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아쉬운 점이 남았다면 6월을 당신만의 가정의 달, 친구의 날, 이웃데이로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오늘 이렇게 주민 앵커로 출연하게 돼서 영광이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무지개 마을에서도 진행하는 프로그램 굉장히 많으니까요.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 성공마을 뉴스는 다음 주에도 다양한 마을 소식들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